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대전현충원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현충원 정철호. 바람도 멈추어서 경배하는 이곳 대전현충원.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당신의 이름이 이내 가슴을 도려냅니다. 나팔 소리에 시작되는 광주 상무대. 남남이던 우리는 하나가 되고 조국을 위해 한몸 던졌습니다. 제대하면 만나자던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쓸쓸한 바람만이 눈가에 흐릅니다. 먼저 간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끝내 마르지 않는 하얀 손수건.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 동기여 술 한잔 하자꾸나. 조국은 당신을 기억하고 우리는 당신을 추억합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평화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되 반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바쳤던 그곳, 제대하면 한번 만나자던 그 약속들, 대전현충원에서 먼저 간 동기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를 회상해 봅니다. 대전현충원 정철호. 바람도 멈추어서 경배하는 이곳 대전현충원.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당신의 이름이 이내 가슴을 도려냅니다. 나팔 소리에 시작되는 광주 상무대. 남남이던 우리는 하나가 되고 조국을 위해 한몸 던졌습니다. 제대하면 만나자던 그 약속은 어디 가고 쓸쓸한 바람만이 눈가에 흐릅니다. 먼저 간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끝내 마르지 않는 하얀 손수건.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 동기여 술 한잔 하자꾸나. 조국은 당신을 기억하고 우리는 당신을 추억합니다. 네, 오늘은 대전현충원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